오늘 디모데서 6장은 참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끝맺는 말로 맺어진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잘 받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내가 사탄이한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사탄에게 그 지배를 받고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섬기기보다 자기 배를 더 섬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입에 있는데 그 마음은 주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결국은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말씀은 입으로 증거해도 그 증거의 말씀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씀이고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지혜롭고 남보다 나은 자로 여깁니다. 나 외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옳고 그러다 하는 평가 기준을 나의 지식과 나의 배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의 경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거기서 우리는 옳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사탄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먹게 한다는 것은 그 교만한 마음 자체가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탄에 올무에 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요새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없습니다.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대화 중에도 농담 섞인 말로다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항상 육신의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왜 우리가 편히 사는 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나온가 하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배역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평안한 육신의 편안함을 쫓는 사람처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회 여건들이 나를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그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육신에 거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바른 교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하고 나의 행동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교회에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말만 듣고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이 폐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우리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돈 얘기를 하면은 그 성도들의 반응이 그러면 목사님은 돈 없이 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그렇게 반박해서 이상한 것들로 반항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에 잡혔다는 것은 나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돈 앞에 나를 순종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의 모습이 될 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영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붙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우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들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것들을 쫓아서 나를 바꿔가며 변화시켜가며 다시 제 생활을 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육신의 자랑입니다. 내가 배운 것들 가지고 세상에 가장 큰 것들로 나타내는 사람, 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되지 못한다고 결단 내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일은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듭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옳지 못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은 결단코 어떤 것이냐면 사탄이가 나를 뒤에서 좌우로 흔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궁휼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유도하실 것입니다. 이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거짓 경건을 보면요. 경건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경건을 말하되 행치 않습니다. 나의 이익으로 삼고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다음에 그 부자는 또 어떤 거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부고는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힘쓰라. 응?
너가 부자가 됐다고 큰일하지 말고 큰소리치지 말고 돈 몇 푼 던져주고서 나 얼굴 나타내들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추종하며 달려가는 사악한 마귀 앞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수를 지키고 욕심을 버리면 만족할 줄 아는 자조하는 마음이 아닐는지요. 이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꼭 지켜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나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마땅히 피해야 할 것들을 쫓아야 할 것을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히 판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이런 말들을 갖다가 이제 끝을 맺는 디모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절 16절에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주고 끝맺는 말로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능력과 부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잘 지도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당부합니다. 부자가 우리 예를 들어서 복음방송국에 나오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시키고 권면하여서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복음방송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며 헌신하며 동역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다시금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을 경계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라고 하는 권면을 끝을 맺습니다. 이단 사설 요새같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이단 사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다는 그 말씀은 바로 딴 말씀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적용시켜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축원을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6장을 맞이하는 이 디모데 전서를 끝을 맺는 그 축원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장에서 우리는 이 디모데에게 끝맺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오늘이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지금 나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서 있는가? 내가 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내가 하는 말 자체가 나의 이해관계와 내 얼굴에 어떤 자랑을 위해서 내가 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항상 나의 표대의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 두고 그분의 말씀으로 힘입고 그 말씀으로 나의 능력에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피곤이 하지 않고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시간 모습이 이 시간에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디모데서가 참 보면은 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뜻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포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척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단 사설로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방해하며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맞지 않고 트위스트 시켜서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편지를 쓴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명하셨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 복음의 전도자가 우리는 죽음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반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방송은 디모데와 같은 많은 일꾼들을 배양해서 내가 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아버지 이 복음방송국에서 나타난 트레이닝 받은 복음방송에서 아버지 기도의 일꾼으로 성장했던 동역자들이 이 복음방송을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며 감당하는 그 날이 앞당겨 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안목과 자랑과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지 먼 인데 있는 복음방송이 퍼져나가는 그곳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떤 것들인 것을 체험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